자, 여러분들이 살려드리는 방송, 펀드매니저 몽견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초전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되는 영상이에요. 만약에 보셨다가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충격받고, 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초전도체가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 초전도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부분을 쏙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CCS 보시죠. CCS 금요일날 마이너스 24.96% 터졌고요. 뭐 재무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린 BTS 외 1인이 뭐 어쨌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죠. 충북 방송이 무슨 초전도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진짜 한번더 의심을 해보고 사신 게 아니라면 정말 주식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주식하는 여러분들 돈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테마주 계속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CCS는 24년 8월 14일날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까지 떴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거래 정지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횡령 배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썩어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분명히 어떠한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한 어떤 불특정 세력들이 무언가를 획득했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자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유사 투자 전문가들이 변동성만 보고 추천을 했던 일들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CCS가 여기 있습니다. CCS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컨텐츠 하우스 2102 W 대부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연관되어 있는 데가 테라사이언스 거래 정지, 그 다음에 뭐 캐디언지 시스템에 통해 가지고 제스코홀딩스, 캐리 변동성 엄청나게 심한 그런 회사죠. 스카디홀딩스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 무슨 또 이제 상지카이룸 이런 쪽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여기도 역시나 주가가 폭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엮여있는 부분이다. 금강공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디오 627원 마이너스 3.98%고요. 여기 역시도 뭐 보시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적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영화 제작 뭐 배급 요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인데 갑자기 또이 초전도체 테마에 타면서 이상해 갔다. 아센디오 여기 보시면은 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보세요. 여기 파란 색깔이 다 거래정지되어 있거든요. 웰바요텍 거래정지, 노건CI 거래정지, 그 다음에 세원ENC 거래정지, 비유테크놀로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래정지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화전기, EID, 이트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거기도 이렇게 거래정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거래정지되지 않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보링크 요건 역시도 이제 테마 탔는데 이상하게도 요거는 9.29%로 상승을 했네요. 그죠? 역시나 아까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하는 테라사이언스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테라사이언스 이미 추정 60분에서 제가 자문을 진행을 했었고 그 테라사이언스 역시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투자하는 게 정상적이겠어요. 그죠? 최근에 테라사이언스는 횡령 배임 등으로 전 임직원들을 지금 이제 뭐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떴었고요. 여기 역시도 최근에 보시면은 의안을 갖다가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내 이사를 갖다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사업 목적 변경 보시면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건데 사실상 의미 없죠, 그죠? 이 다브링크라는 곳이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파는 곳인데 아니 LCD 제조 뭐 자동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돈도 없는데 역시나 돼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윤성재, 정창수, 차이노, 요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 액트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죠. 이 액트가 과거에 그 액트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액트는 EV 첨단 소재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그,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리튬으로 엄청나게 테마를 탔을 때, 그때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그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다보링크 역시도 여기를 보시면은 야 테라사이언스 그다음 뭐 국보 거래정지당한 거다 보이시죠? 파란 색깔들 바이옵트로 뭐 비덴트 임트로메딕 등등 해가지고 쟁쟁합니다. 여기 카나리어 바이오까지 있고요. 와 어마어마한 이런 기업들이 엮여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고 무자본 M&A나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엮여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성델타테크 유일하게 흑자 회사이지만 이 회사 역시도 과거의 전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회사는 절대로 초전도체와 자기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마케팅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을 홍보하지 않는다. 다른 테마주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미
초전도체의 대장으로서 주가 차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이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이용해가지고 불특정 세력이 주가 차익을 보고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대한민국 시장 국장이 떠나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근데 이런 종목 하지 않고 수익률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주사고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지 못한다, 국장 욕하는 거는 사실상 똥밭에 구르면서 내가 똥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채널을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부셔버리세요. 모니터 박살내는 게 여러분들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모니터 지금 박살내고 컴퓨터 박살낸 다음에 한 1년 후에 컴퓨터랑 모니터 사면은 이거 보고 지금 투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손실로 컴퓨터랑 TV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성대세테크 역시도 뭐 생활가전, 2차전지, 물류서비스 뭐 이런 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초전도체에 탔다. 제가 예전에 이거 이 회사가 한번 엮여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CNT8호라는 회사에 이런 식으로 신성대세테크가 2014년도에 한번 주가 차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었다. 물론 뭐 불법적인 요소 전혀 없습니다. 장외 매수에 따른 뭐 이런 부분도 공시도 했었고요. 차익을 보고 나온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CNT85 부분 여기 보시면은 정신없죠. 초록뱀, 뭐 블루미 이노메이션, 하이드로 리튬, 콘타피아, 그다음 뭐 여기 블루미 이노메이션 타워 들어가면 또 테라사이언스 나오고요. 여러 가지 거래 정지된 종목들, 플래스크,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모다 파티 게임즈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엮여 있는 사람들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세력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함된 종목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당장 여러분들 이거 주식에서 파셔야 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내 돈 아닌 거고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고 살아나신 거니까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고 올바른 종목으로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보시면 CNT85 자 이런 식으로 돼서 IOK, 테라사이언스, 신성델타테크, EID그룹까지 다 엮여있는 상황. KPM테크 얼마 전에 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노블M&B, 투비소프트, 휴센텍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만 파란 색깔이 몇 개입니까? 거래정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초전도체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초전도체만 따로 모아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다 엮여있더라. 여러분들이 이 한 접점에 이들이 모두 한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종목 사고도 아직도 급등 이러고 계신가요? 혹시나 술자리에서 내가 좋은 정보 알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셨나요? 그러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그 주변 사람에게 석고대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의 인생도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주식을 추천하는 거는 그 사람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를 알고 사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유지하겠다는 거는 가족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게 아니라 매수하시려고 했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이 알고리즘을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력에게 여러분들 피땀 흘린 돈을 다른 개인 투자자들, 정말 열심히 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딸, 가족들이 사지 않도록 많이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이런 것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까는 영상을 올려서 저점에 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적자 회사를 절대 사지 않아요. 단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절대 겪지 말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고리즘 제발 좀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팩트 폭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913년도에 이렇게 저온 물리학과 액체 헬륨의 제조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1911년에 이 액체 헬륨을 가지고 초전도체 현상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하 뭐 240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질소가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액체 질소가 상대적으로 액체 헬륨보다 훨씬 더 이제 저점을 낮추는 게 편했었고 상대적으로 헬륨보다는 고온이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고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관하기도 상당히 쉬웠어요. 이렇게 스텐 같은 거에다가 이제 질소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액체 헬륨을 썼던 사람들이 액체 질소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초전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실용적인 기구는 이 MRI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MRI 역시도 1911년에 초전도체가 발견이 된 이후에 1987년인가? 요 사이 엄청나게 긴 기간 이후에 요걸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초전도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성질을 이용해 우리가 실용적으로 과학 발전에 쓸수 있는 그런 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초전도체를 쓰면 이제 뭐 전력 손실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력 손실이 없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관련된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력의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고 전력 손실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발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친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고온 초전도체는 상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발음이 잘안 되네요, 그죠? 실제로 저온은 액체 헬륨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고온은 액체 질소로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체를 이용한 실용적인 기구가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이용을 했었던, 적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질소가 나왔으면 질소에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헬륨 때는 했었던 거를 질소에는 아직까지 적용을 못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불완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특정 임계 온도가 변하면 저항이 심해져가지고 한 번에 다 타버린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질소로 넘어가서도 특별하게 어떠한 인류 과학의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연구 중이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임계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저항이 움직이고 초전도 현상을 갖다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양자 컴퓨터 개발에 초전도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초전도체는 사실상 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대마왕 SC 뭐 TL 요런 데서 뭐 요렇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자성이 뜰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온도 아래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요런 부분이 저항이 생겨서 갑자기 영하 뭐한 40, 240도 요런 데에서 뭐 1000도까지 올라가면서 요런 자성을 가진 물체 자체가 타버린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고려대학교 R&D 센터에 있었던 요 권영환 교수가 계속 자기는 초전도체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세계의 석학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 4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실제로 초전도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만약에 전선이라고 해서 흐를 때 요렇게 바깥쪽부터 흐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깥쪽부터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깥쪽 부분은 자성을 띠겠지만 안쪽 부분은 자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초전도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분명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물며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안 된다라고 전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안 된다라고 하는데 고려대에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어쨌든 요 기사를 한번 보면은 요 기사에서 초전도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대부분이 퀀텀포트, 아센디오, 다보링크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장 회사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내용만 주구장창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초전도체 관련 그런 영상들 그리고 뭐 그걸 추천했던 유튜버들 그리고 뭐 그런 자료들 검증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 종목 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탈출하시고 남아있는 자금으로 주식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릴 확률도 없는 건데, 하필이면 주식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테마주 들어가셔가지고 인생 끝났다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여러분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은 진짜 어떤 피해를 겪고 계신지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시는 걸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속상함과 그 다음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서 주변을 못 보고 계시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만 잃었지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까지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발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식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기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으셨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스터디 클럽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과실을 따먹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정신 절대 없고요. 그리고 단타 쳐서 내가 회복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한 수수료 저한테 주시고 제가 단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전방 오셔가지고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써서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걸로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뜨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볼 필요 있나 싶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센디어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거 미쳤죠.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뭐가 늘어났어요? 그냥 이슈만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팔아먹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서도 설거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는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내려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거죠 하시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CCS 한번 보도록 할게요. CCS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초전도체 테마 타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락 올라가고 여기 500원일 때 사서 6,750원에 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은 100% 존재하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은 거의 원금의 70%를 갖다가 날린 건데 지금 CCS 뭡니까? 횡령배임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럼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검증 한번 잘못했다가 가족과 나의 꿈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봐요. 1,0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 손실이 700만 원이죠. 그죠? 700만 원 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문견우의 이름을 걸고 모든 사회적 지위를 걸고 진행하는 여기 방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몇 년을 쓰셔도 이 700만 원 나갈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이 7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갖다가 이 몇 년 동안 가져가시겠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여기 올라가는 자료를 보세요. 한 달에 삼겹살 한 줄만 안 먹으면 되는 18,000원으로 지금 한 달 한 종목 추천한 게 몇 개월째 수익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스톱테크라고 7월달 공유 종목이 미친 듯이 급등을 했죠. 아니 거기에 그냥 1,000만 원 넣어놓으셨으면 적어도 여러분들 7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마셨을 건데 왜 이런 걸 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70만 원 버는 게 낫죠. 700만 원 잃는 게 낫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CCS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신성델타테크. 자 신성델타테크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 불특정 유튜버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를 것 같은 유튜버가 계속 추천을 했었죠. 여기서 추천을 하고 여기 떨어졌을 때도 사라고 하고 운대가 맞았는지 세력과 노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티고 물타기 했던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도 와 진짜 이분 대단하다 하니까 가스라이팅 모두 당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여기 사서 물렸던 사람들 다 같이 팔지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여기 샀던 사람들한테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잡아라 했으면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간다고 못 팔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신규 인원들 올라간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초전도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사가지고 휘해송 내려오면서 물타기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요 때쯤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6개월 후에 봐라 마이너스 60%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60%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전문가죠. 왜냐? 저는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맨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가의 평가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고등학교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교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요. 저는 신빙성 있는 곳에 가가지고 신뢰도 있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튜브 전문가나 여러분들 비전문가들 리딩방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등학교나 그런 데 가가지고 교사님들 상대로 아니면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하겠죠. 왜냐? 신뢰도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이력조차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 얘기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제 유료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료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 안 하셔도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 쓰든 10만 원 쓰든 제 인생이 이걸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 인생 바뀌죠. 왜냐면 이런 종목 절대로 못하게 하고 차라리 제 종목으로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의 꿈은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짜 종목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샀다가 인생 날아가는 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 가족들 진짜 무슨 죄예요?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보링크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다보링크도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 고점이 4,280원인데 지금 주가가 1,764원이에요. 마이너스 50% 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숨 쉬고 싶을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을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기만 기다리겠지. 근데 이런 데는 욕심 생겨가지고 팔지 못하고
두 번째 왔을 때 팔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 가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랬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연장결제도 절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 공부하고 올바른 종목만 전달드리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데이터 추적을 스스로 해주시면서 만족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초전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었을 텐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도 아니야 초전도체 맞아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가족 한 분만 붙잡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마도 여러분들 원망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삶을 제가 지켜드리는 게 맞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세력들에게 당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